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법 개정이 없이 이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면에서는 맞고 어느 면에서는 조금 사실과 다른데요. 그 사실은 이제 그두분 전직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에 나누셨던 거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계속 기르기로 하셨고, 그 당시에는 사실 근거 법령이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안부에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행령 개정 부분은 제가 그러면 법제처장께 좀 질의를 그게 드려야겠네요. 이제 소급표를 넣는 것으로 해서 계속 기르셔도 별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월 250만 원, 그 지원비, 그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더욱.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가 저희 그 대통령 기록관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도는. 네. 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네, 지난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김정숙 여사가 인도의 전통 의상인 사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죠?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죠, 선물이니까. 예, 선물이라면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흥미롭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청와대 대변인 지낸 의원님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김정숙 여사가 선물 받은 이 사리를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입었다. 그리고 지금은 가지고 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국가 소유물을 좀 뭐랄까, 이게 훼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들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참 의아한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가 국빈 방문 중에 선물 받은 것은 모두 국가 기록물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김정숙 여사가 그것을 재단을 해서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가지고 간 것으로 또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